그러면 김포시민 원터케이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포시가 보다 성숙되게 지속 가능하게 또 시민이 주인 되는 그 주민으로서 좀 청년으로서 제가 김포에 하고 싶었던 말들 김포의 개선점이나 아니면 정책과 같은 부분들을 시민들과 저랑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열띤 토의 과정 거쳐서 새로운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김포 시민들이 참 성숙된 토론 문화가 정착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의견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포시! 네.